미세먼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찾은 한 대학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그것도 우리 차이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현미경의 일종입니다. 먼저 비교를 위해 준비된 머리카락 조각. 이윽고 주사 전사 현미경 장치가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 그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그 배율이 한 30배 되고 0.1mm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을 1700배로 확대한 모습. 머리카락 틈 안에 지금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저게 뭐냐? 1000분의 1mm. 1마이크로 정도 사이즈. 외출을 하시고 뭐 돌아다니시면 머리카락에 이런 작은 미세입자들이 붙어 있다. 저게 미세먼지야. 붙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배출된다는 미세먼지의 성분들은 대부분 공장 굴뚝의 연기나 자동차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에도 발생되고 또한 지하철 역사 등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밀집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미세먼지가 있다. 담배 연기도 아주 전형적인 초미세먼지에 들어가는 발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저 사라지는 연기인 줄만 알았던 담배 연기 역시 PAH라고 불리우는 유독 미세먼지이자 발암물질의 일종이다. 방에서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2-3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100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그건 대단한 거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고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라는 거네요. 그 뭐 담배 연기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이제 까만 연기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세먼지의 그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를 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을 하고 지금도 있어요. 아, 왜 여기 살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올해 4월 5일 6일에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 그러네요. 4월달 했다고 이미? 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도 높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인식 자체가 좀 떨어져.